선생님이 니네가 우리 집에 만약에 놀러 오면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 사는 집에 오면은 제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선생님 집에 화분이 엄청 많아. 화분의 크기가 이만해. 그리고 식물의 높이도 이만해. 근데 내가 한번 세봤더니 우리 집에 이 화분의 개수가 한 40개 되더라고. 이 정도 되는 크기 화분만 40개. 아, 내가 이 화분 기르면서 뭔가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.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 깨달은 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양재동 꽃시장 니네 알지? 네, 여기 양재동 코스트코 가봤지? 거기 가다 보면 이제 화분 많이 파는 데 있어. 거기에 가서 거기 있는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 듣고 내가 엄청 깨달은 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. 니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. 잘 들어봐. 알았지? 처음에 선생님이 화분을 하나를 선물을 받았어. 그러면 화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식물이 있잖아.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이뻤어. 이뻐. 화분이 그래 좋은 줄 몰랐는데 화분이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단단하고 이게 흐물흐물 안 하고 단단하고 색깔도 윤택이 있고 단단하고 뭔가 동글동글한 잎사귀가 내가 마음이 좋더라고. 그래서 이게 영원히 이렇게 잘 자라주길 바랬는데 이 화분을 그때 나한테 처음으로 선물해 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화분은 물만 잘 주면 물만 잘 주면 잘 자란대. 별로 그 화분 기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래. 그래서 난그 말을 듣고 좀 안심을 하고 이걸 이제 햇빛 드는데 잘 놔뒀지. 그래서 물을 얼마나 한번 줘야 되냐? 그냥 한 달에 한번 주면 된대. 한 달에 한 번. 한 달에 한 번. 그래서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줬다? 정말 한 달에 한 번? 근데 점점 두꺼웠던 줄기가 얇아지고 윤택했던 줄기가 쭈글쭈글해지고 잎사귀가 노래지고 그러는 거야. 이상하다. 그러더니 식물이 죽었어. 나중에는 말랐어. 나는 생각했어. 물만 잘 주면 한 달에 한 번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, 근데 이거는 죽었는데, 이 나무는 죽었는데, 여기 새싹이 이렇게 하나 났어. 났어. 선생님은 사실 요 새싹 여기서 희망을 좀 봤는데, 그래도 얘도 그만 죽었어. 결국은 선생님은 이 식물을 죽였어. 나중에 깨달았는데, 내가 물을 잘 주지 못해서 죽은 거였어. 잘 들어. 이게 누구한테 깨달음을 얻었는지 과정을 설명하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공부 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. 내가 이 식물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뭔가 죄진 기분이었어. 죽은 건 다시 살 수가 없더라고. 그래서 똑같은 식물을 인터넷에서 사서 한 네다섯 그루를 사서 똑같은 크기를 사서 다시 길러보기 시작했어. 물을 줬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. 물을 좀 봐봐. 예를 들어서 뭐 1리터를 줬어. 1리터를 주면은 이 밑으로 화분에 물받이가 있는데 또 1리터를 주면 얘네가 물이 넘쳐가지고 막 바닥에 스며들고 막 지저분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1리터는 너무 많은 것 같다. 해서 반 정도 줄여서 이 정도 오케이? 1리터가 이만큼이면 한반 정도만 줘서 넘치지 않을 정도 이 정도만 주고 그랬었어. 그렇게 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이 화분이 죽더라고. 또 죽어. 네다섯 그루가 또 죽어.
그래서 선생님이 전문가에게 가봤지. 사실 전문가를 만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. 네다섯 그루 죽인 저 화분 있잖아. 저 화분이 죽었다는 게 싫어서 이 화분은 안 버리고 안에 있는 이것만 하고 똑같은 걸로 다시 심어달라고. 그냥 이거 버리고 똑같은 것만 심어달라고 그냥 양재동 꽃시장에 있는 데 가서 그냥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가서 이거 똑같은 거 있어요. 그거 좀 심어달라고 네다섯 그루. 난 죽이 절 살리고 싶었어 이거를. 근데 그 아주머니가 와 죽은 식물을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물을 너무 조금만 줬구나 이러는 거야. 난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. 왜냐면 물을 좀만 주면 넘쳐가지고 요만 그래서 딱 적당하게 줬는데 걔가 죽은 거란 말이더니 물을 조금만 주셨네 이러시더라고. 그럼 물을 얼만큼 줘야 되는데요? 라고 물어봤어.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에휴, 잘 봐요. 하더니, 샤워기 있지. 샤워기. 샤워기를 여기다 딱 대더니, 화분에 딱 대더니, 계속해, 계속. 내가 생각하는 물의 양이 이 정도면, 한 이만큼을 붓는 거야, 양을. 여기다 계속해. 그래서, 콸콸콸콸 넘치게 한 다음에, 여기가 막 흙이 부풀어 올라서 이만큼 오를 때까지. 흙이 넘치기 전까지 막 해. 그러더니, 꺼. 그러더니, 좀 이따 흙이 쭉 가라앉고 나더니 한참 기다려. 물이 쫙 가더니 아줌마가 날 보면서 한번더 이러는 거야. 똑같이 한번와한 다음에 그렇게 두 번을 흠뻑. 그러면서 아주머니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물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이러는 물은 이게 이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. 공부의 양. 어쨌든 그때 이후로 화분을 그렇게 준 다음에 나는 이게 화분을 거실에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전부 화장실로 들고 가서 네다섯 그루를 들고 간 다음에 새로 심은 거를 들고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흠뻑 주고 물이 빠지길 기다려서 한번더 흠뻑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와보면 뭐 아는데 화분들이 어? 조경수 집 파는 데처럼 화분이 엄청 잘 자라. 튼튼하고 윤택하게 잘 자라. 난 이게 학생들의 공부 양, 학생들의 성적하고 비슷한 것 같아. 여기 봐. 선생님들이 자, 이 문제 이렇게 풀어라고 설명하잖아. 그럼 니네가 이해를 해. 오케이? 근데 니네가 이해하고 나서 집에 가서 연습해야 될거 아니야. 그렇게 풀수 있게. 근데 내가 봤을 땐 옛날에 내가 화분을 줬던 걸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은 요 정도 연습하면 그게 자기 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. 전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만큼 해야 돼. 이만큼.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한 100배는 되는 것 같아. 100배. 내가 화분을 기를 때 저렇게 완전 실수한 것처럼, 어? 니네들도 그렇게 양에 있어서 공부의 질, 질하고 양 중에서 뭐가 중요해? 그럼 다 질이 중요하잖아. 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. 양이 우선 중요해, 양이. 선생님이 저녁에 집에 돌아가. 저걸 깨닫고 난 다음에 화분에 어느 정도의 물을 줘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시험해봐. 그 아줌마 말이 맞았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았는데 그다음부터는 꽃시장 가가지고 똑같은 화분들 많이 사기 시작했어. 왜냐면 재미가 붙였어. 화분이 잘 자라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. 화분이 엄청 잘 자라. 줄기가 강하고 죽지도 않고 윤택하고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라. 잘 자라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. 지금 선생님 집에 세 보니까 30개, 40개 정도 돼. 똑같은 화분만. 매달 한 번씩 그걸 다 옮겨서 화장실에 와서 물 주는 거. 옮기고 다시 갖다 놓고는 좀 힘든데 가서 물을 주면서 한달 동안 목말랐지 하고 그냥 흠뻑 주고
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흠뻑 주고 화장실 가니까 물 다 빠지잖아 그래로.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깨끗이 걸레로 닦아서 다 갖다 놓잖아. 그러면 뭔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했었다는 기분처럼 그런 걸 느껴. 우리가 오늘 똑같은 유형을 계속 문제 풀어서 그걸 너희 걸로 만들어야 되는 체화한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었잖아. 이 TCC를 통해서 내가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훨씬 많은 양을 해야 돼. 그렇게 하면 그 화분이 내게 되는 것처럼 아주 달콤한 결과물을 니네가 갖게 될 거야. 문제는 너희도 아니고 너희들의 그 생각의 양이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.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해버려. 똑같은 걸 연속해서 화분에 물 준다고 생각해가지고. 알았어? 공부량이 부족한 공부량이. 알았지?